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미술 전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7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 석파정 서울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 걸작들을 선보입니다. 이주성 기자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일반에 공개된 건 7년만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인물이나 장르보다는 보존 처리를 마친 32점의 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5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신사임당의 포도와 김홍도의 남원투도 장승업의 송화 녹선 같은 작품들입니다. 2020년과 올해 초 불거졌던 유물 매각 비판 여론에 대해 간송 측은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팔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했던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화각 간송미술관은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이번 전시가 끝나면 다시 보수 정비에 들어갑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는 우리 근현대 대표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10만 개의 푸른 점들로 그리운 강산과 인연들을 표현한 김환기부터 불굴의 의지가 돋보이는 황소의 이중섭, 소박하고 푸근한 서민적 감성의 박수근, 아프리카 초원에서 슬픈 전설을 노래하는 천경자, 가로 5m 크기의 백건 농원 이대원 등을 총 망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이서 누구나 다 아는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과이우한 박서보 동 한국 단색화 대가들까지 31명의 작품 14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